자, 그럼 이제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헤드라인을 주세요. 서머스, 미국 디폴트 확률 2~3%에 불과 빠져도 바로 벗어나. 사실 뭐 특별한 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레리 서머스가 갖는 미국 그 금융시장 또 경제계에서의 무게감 때문에 아마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네, 전 재무장관이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한도를 민주공화 양당 간에 빨리 협상을 해서 이 부채 한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 디폴트가 날지 몰라요. 뭐 빠르면 5월 달이라는 설도 있고 뭐 7월까지는 버틸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건데 레리 서머스가 어제 시카고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2~3% 정도 가능성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계량해가지고 디폴트 확률이 2~3%라고 얘기했겠어요. 뭐 근데 통상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미닛 그러면 뭐 야 조금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라는 식의 관용구를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년의 경우에 보면 빨리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게 지금 얼마냐?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31조 4천억 달러. 그러니 우리 돈으로 얼마죠? 4경쯤 되나요? 네. 4경 정도 되겠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번영이라든지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주가라든지 집값이라는 것들도 사실 정부가 이렇게 계속 빚을 내가지고 바치고 있는 그렇죠? 뭐 가계, 기업, 정부 이게 경제의 세 가지 주체인데 네. 사실 정부 부채가 금융위기 이후에 뭐 모든 나라가 다 늡니다마는 미국과 일본의 정부 부채 증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저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앞으로도 운영이 될까 할 정도로 정부 부채가 빨리 늘잖아요. 예. 근데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화폐로 풀려서 일반 가게에 가고 기업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건데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제출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오케이 올려줄게.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부 디폴트가 나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거나 금융시장이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아서 붕괴가 되면은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네.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공화당의 맥카시 하원의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에 임해줄 테니까 니네도 좀 살림살이를 좀 줄여. 그래서 우리 돈으로 170조 원, 한 1,300억 달러의 예산을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법안을 제출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상원은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런데 백악관에서 바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협상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제끈가요? 김두원 전 위원이죠.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예전에 그 디폴트가 돼가지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하고 좀 유사하다 이거예요. 뭐냐 상하양원이 갈려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협상이 그렇게 레리 서머스 얘기처럼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파적 이익도 여기에 개입이 돼 있을 뿐더러 사실 이걸 그냥 무난하게 협상을 임하고 해주면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네.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공격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해결이 되거나 어쨌든 굉장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네. 원만한 합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게 사실 한 1년에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부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오늘 다른 뉴스 하나는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빼서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금리와 국채금리가 네. 상당한 괴리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부터 개인들의 이 국채 투자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금융회사들이 이제 채권을 조각내서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미국 소비자, 미국 그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그런 류의 어떤 민감한 투자의 변화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예금자는 예금 그리고 워낙에 직접 투자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만큼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역시도 그냥 간접 투자, 뮤추얼 펀드라든지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채권을 개인이 산다는 거는 거액 자산가를 제외해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속 이런 형태의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서 채권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채권 금리가 뜰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이 개인 투자자단에서 채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 입장에선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들을 음으로 양으로 계속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바라기는 미국 그 양당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쩌면 4월 말 5월 중순까지는 이 이슈가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한 요인으로 네. 계속 대두될 가능성이 오히려 래리 서머스의 낙관론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소식이 아마 이게 지금 들린 나온 거죠?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예. 이 공화당 예산안이 하원 통과했다는. 아, 하원은 뭐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네. 다수당이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네. 100%라고 보죠. 방금 전에 이제 통과했다는 소식이 아마 네. 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속보까지도 챙기는 정프로. 정프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와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네. 마켓까지. 오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내일 다시 우리 권순우 기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